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다스 여러분, 이현수 선생입니다. 님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고2 전반부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어, 제곱근끼리 곱했는데, 내제곱근에다가 3곱하기 27로 합체가 되죠? 근데 이건 3이 3개고, 이건 하나니까 3이 4개가 돼가지고, 이건 3이 되는 그런 쉬운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로그끼리 뺐죠? 로그끼리 빼면 뭘로 변합니까? 나누기로 변해요. 진수의 나누기로 변하니까. 이거는 로그 3의 4, 9, 36이라서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지. 됐습니까?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는?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L은 R세타였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호의 길이가 4파이에요. 그럼 4파이는 R세타니까 6세타가 돼가지고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만들어지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할게요. 됐죠? 음,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어,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니까 3사분면에 있는 거죠. 2사분면에 있는데 탄젠트 x가 1되는 해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봐도 어, 안 그려봐도 되고 그려보기도 해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2사분면이 아니고 2, 3사분면이죠. 2, 3사분면. 여기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여기, 여기 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탄젠트가 어... 1 되는 게 사실은 맨 앞에 있긴 있었어요. 누가? 4분의 파이가. 근데 그 녀석이 주기만큼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녀석은 4분의 5파이가 만들어지겠지. 답은 4번.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상용 로그 표의 일부이다. 로그 517의 값을 구하여라. 그 그러니까 주어진 표에서는 로그 5.17밖에 못 구하죠. 로그 5.17이 얼마냐면 5.17 0.7135예요. 0.7135인데 저게 517로 바뀌는 거는 5.17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죠. 로그끼리 곱한 건 더하기로 바뀌니까 2 플러스 0 1 0.7135가 돼가지고, 2.7135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그렇죠?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얘는 증가함수인 척을 하고 있는 사실은 감수함수죠. 감소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중에서 제일 큰거 집어넣어야 작아지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플러스 5라서 그냥 7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6번 확인했고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3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y는 로그 3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5,a를 지날 때 로그 3에 5 대입하면 3이 되고요. 플러스 5를 한 것이 a라는 것이니까 a는 1 플러스 5라서 6이 만들어지겠죠. 어,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7번은 1번입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90도랑 180도 사이니까 2사분면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부호 무시하고 3분의 2니까 루트 7이지 거 그쵸? 900이니까 루트 5네요. 9 0이 4. 그래서, 사인 값을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3분의 루토가 되는데, 이거 지금 플러스밖에 없어가지고 답은 일단 5번 하시면 되고, 그리고 2, 사분 면에서는 얼싸 않고, 그니까 사인이 플러스라서 그냥 부안 바꾸셔서 답을 5번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쉬웠던